지영아. 냉면 먹어야지. 어.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좋은 거야. 왜? 나. 왜가 어딨어?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래 안 그래? 선생님 푸신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동종목밥. 지영아, 아니 나오라니까. 내가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이거잖아, 이거 마셔. 딱 좋잖아. 우와,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와, 지영아. 지영아. 왜?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13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말초 한별관님. 어때? 여러분 여기 대박인 게 뭐냐면은 504시간 동안 고기를 숙성시킨대. 504시간 동안. 미쳤죠? 에이징, 워터 에이징이란다. 워터 에이징. 네. 근데 솔직히 제주도 왔으면 흑돼지. 흑돼지 3인분 주세요. 흑돼지 세트. 흑오겹, 흑목살, 특수구이, 김치찌개, 한라산 함정. 이게 이거다. 3다 세트 뭐지? 흑오겹. 3다 세트 맞을까? 3다 세트 주세요. 3다 세트. 거기에 뭐 시킬까? 저기 그 육회. 선우 육회예요? 네. 육회도 하나 주세요. 선우 육회랑 3다 세트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일단 저희 된장 술밥 먹을게요. 어? 네. 계란찜도 주세요. 아, 이 정도 먹어줘야지. 혼자의 계란찜, 된장 수박 받으세요? 네. 된장 술밥이 여러분들 고깃집 보면은 이제 된장 술밥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된장 강된장 느낌 나게 된장찌개를 아주 야무지게 끓여 질퍽하게 그 다음에 밥 그게 때려 넣고 그거 약간 죽 되도록 이렇게 막 먹는 건데 한 수저 먹잖아 그대로 눈깔 돌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주세요 그럼 저 샐러드도 자 오늘 먹고 뒤져버리자, 알았지? 응. 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시켜. 어? 응. 근데 솔직히 소고기가 14만 9천원인가 근데 솔직히 나 이거 시키고 싶었는데 주영이가 흑돼지가 너무 좋대. 제주도 왔으니까. 솔직히 제주도 와서 한우 먹긴 좀 그렇지 않아? 그건 팩트잖아. 맞죠? 맞잖아. 맞다고 할 때까지 말하는 거야? 맞잖아. 선생님 푸신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쪼영 소고기 시켜줘. 그리고 저희 조금만 시원하고. 사장님!
여기 저희 조금만 시원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걸 조금만 저희한테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제 번거롭게 해드렸어. 아우, 거기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주 6대표요. 네. 감사합니다. 와우, 완전 시원하다. 1206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손님 맞으실래요? 오히려 이게 가까이 붙이잖아. 얘가 흔들거려서 선풍기 바람 때문에 흔들거려갖고 연기를 좀 더 위아래로 이렇게 해주는 거지. 계속 흔들거리니까 주영이 얼굴도 보였다 안 보였다 하잖아. 일로 좀 가까이 와. 일로 와. 그거 여기 앉아. 방송 그 저 각이 죽인다. 각이 너무 좋아. 58종 다 합쳐라 대우나. 그지 카메라 굉장히 좋죠. 네. 앵글이 좋아, 앵글이 지금. 맛있겠다. 마디켓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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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리 풀어다니느냐? 아이, 꼴값을 떨어요, 꼴값을. 이제 안 웃지도 않아? 이런 얘기 들어도? 안 들려. 고마워. 왜? 어디가? 이거야, 이거. 이거가 바로 이거야? 나 눈이 너무 시려. 계시면 올려드릴게요. 네. 이야, 여러분 대박이다. 전부 파미와 목살과 삼겹살이 나왔네. 사실 제주도는 목살이에요. 흑돼지 목살. 두꺼운 고기. 바로 그 맛이지. 아, 바람 소리. 206인별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바이크에 바람 소리 들어가요. 어. 요거는 나중에 고기 찍어 드시는 멜절임 소스예요.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거 멜절 그거 있잖아. 젓갈 대신에 저희가 이제 멜절임 소스. 멜조림이에요, 여러분들. 멜조림. 멸치 조림이라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멸치를 조린 거? 따뜻. 안 뜨거? 따뜻하네. 저희가 그 젓갈 이제 다른 데처럼 나갔었는데 비벼서 안 드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맛있어, 더 맛있어. 남편이 만들었어요. 해장 조금만 시켜도 될까? 아마 연기가 많이. 아, 네네네네. 형님들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거 고기에 찍어 먹으면 존나 맛있다. 이거 철아 있어. 비냉 하나. 네, 비냉. 와,
고구리 괜찮네요. 이게 이제 오겹살. 두툼하잖아. 이 오겹살. 먹살 특수구이. 여기서 한대 구워줘, 여러분들. 나비는 시켰어. 멜밥이라는 게 뭐야? 멜밥이 뭐야? 이거 멜조림 소스에 밥을 볶아가지고 나이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된장 술갑이 낫겠다. 된장 술갑이 좋지. 훨씬 시원하네. 그러니까 뭔가 연기도 나가고. 아닌가요? 근데 밖에가 시원해서 괜찮아요. 네. 몸만 살짝 내렸다. 어우 좋다 이제. 이게 딱 그 흙기 배기가 되잖아. 여기로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어우 여러분 몸부림 이렇게 계란 좀 기가 막히네. 여기 제주 뭔지 알죠? 여러분 6세트. 저희 호텔이 바로 앞에 있어서 이리 왔어요 여러분들. 11호 드리기? 예예예. 저희 거기 투숙하시면 5% 나중에 할인 되시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오. 항상 어플로 죽은 맛을 봐야 돼. 와, 고기가 섞여 여러분. 절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고마워. 나이스. 퇴근하고 왔어. 하루 종일 봐줄게. 오케이, 하루 종일 해줄게. 특수구이는 뭐 조리가 어디에? 가보리살인가? 호프 곰탑대를 뒤졌다. 오케이 확인. 아, 이해력이 딸리는 거야. 이해력. 아니, 이해력이 아니라 오빠. 이미 채팅 올라가 있었어. 어, 그래, 알았어. 된장 꿀밥 나오셨어요. 다리를 여기로 준비했어요? 오, 된장술밥. 이야, 여러분, 된장술밥. 수현아, 이거 된장술밥 한 입 먹어봐. 네, 어, 좋아해. 뭔지 알고, 알지? 밥은,
인천에서 한국어가 불쌍하다. 불쌍하다, 불쌍해. 된장 불밥. 자, 먹어, 먹어. 고맙습니다. 뜨거워. 겁나 뜨거워. 올려드린 거 갖다 드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삼겹살 돼지가 드디어 먹는다. 진짜 리얼 찐 흑돼지 맞아. 왜냐면은 껍질 부분에 이 털 안에 박혀 있는 게 보여. 보이죠 여러분들? 이거야. 뜨겁잖아. 야구장이라 인천민 별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 맛있다. 식한 소리 안에 큐큐큐큐. 나 잘 먹어. 이 집은 특이한 여러분들 멜떡보다 멜 조림, 멜 조림인데 멸치 살이랑 같이 해가지고 먹으니까 뭔가 씹는 결이 같아. 맛있네. 색다르네. 먹을까? 전복이 전복. 전복이 이제 맛술 같은 데 딱 적셔가지고 살짝 분량 내는. 예. 버터 향 아니야? 버터 향이다. 아니야? 버터 버터. 아, 버터야? 버터 어떻게 저를 부리느냐? 오. 이야. 기가 막힌다. 그래서 그냥 사장님 김치 하실지 아세요? 어우 좋아. 야 전복 보세요. 전복 빠다 보이네. 뜨거우시니까 조심하세요. 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맛있다. 전체적으로 아주 맛있다. 미쳤다. 자, 이건 이제 목살이죠, 목살.
원래 목살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목살 좋아하네. 맛있네. 그리고 돼지 특수부위 골기, 골기살. 골기살. 특수부위. 또 뽑아야 될까?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 사장님께서. 야, 20대 초반 때 엄청.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들. 멋있다. 사장님, 특수분위는 따로 어떻게 뭐, 저기가 없나요? 시킬 그 메뉴가 없나요? 아, 추가 가능하세요. 네, 이거 좀 추가해 주세요. 아, 네. 네. 생각이 나는 이게 맛있네요.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천나 B클라스 미쳤다. 어딜 가나 곰팡이가 있네. 와. 그리고 이 바다가, 이야, 바다 부위가, 이게 진짜 미쳤다, 이거. 바다. 전복 바다 부위. 이빨 제거했네. 되게 맛있다. 리얼로. 제주도가 먹으러 다녀도 괜찮네. 그러니까. 실패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제주도 와서. 네. 실패가 하나도 없었어. 한 번도, 그치? 응. 어제 그 갈치조림. 여기 먹으러 다녀도, 그러니까, 제주도 그냥 먹으러만 와도 괜찮다. 아, 이 돼지고기 부위가 특수부위 중에 이제 볼기살이라고 있어요. 볼살. 아, 기가 막히네. 이게 진짜 특수부위 맛있네. 웬만한 목욕살 먹잖아. 꼬꼬꼬. 맛있다. 이거 내가 먹을게. 면이 좀 얇다, 이거. 자, 가져가. 뭔지 알죠, 여러분? 와, 제주도 오신 여러분들 꼭 오세요. 여기 진짜 맛있네. 와, 맛있다. 라스 전복. 그 전복 몇 개 먹었나? 하나 먹었어? 아, 먹어 괜찮아.
먹었으니까 이끈해져. 한국 안 먹은 줄 알고 처음 보내봐요. 감사합니다. 인삼님 잘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혐오스럽네. 진짜 큐큐. 야, 이거 오겹살에다가 이거 비빔냉면 그냥 그대로 육사. 그래, 사람들의 입소문? 굳이? 눈치 보기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 굳이? 나는 근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왜 맛있다고? 그러니까 꼭 맛집을 검색해서 거기를 찾아가야 해서 거기 그걸 꼭 먹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난 석고기 일단 주워서 못 먹어. 너무 맛있다. 돌깃살과 돌깃살. 이게 진짜 뽀들뽀들하고 진짜 맛있거든. 일단 배를 채우고 맛있는 거 먹고 술을 지금 먹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멜조림입니다. 멜조림.
SF900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늘 샤워 방송 했나요? 아, 술 지금 안 먹을 거야. 코치 너무 땡기네. 이틀 내내 술 먹는 거 좀 아니지. 나 근사하게 일단 근사할 때 와인을 한 잔.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아 술 마시기 전에 듣고 뒤에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에 정신 똑바로 차릴 거야. 지지 않을 거야. 네. 그리고 오늘 서운한 거 없어서 오빠한테 폭발할 거 없어. 완전히 몸통찌개네, 몸통찌개. 춘천을 갔는데 같이 바이크 타는 애가 맛있는 거 먹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뭐, 뭐가 맛있냐? 이렇게 닭갈비 원툴 아니야? 춘천? 하니까는 아, 형 닭갈비라니. 춘천에 몸통찌개라고 있다고. 가보자고. 찌개? 김치찌개. 아, 김치찌개인데. 아, 김치찌개를 무슨 가갖고 춘천까지 가서 먹냐? 이랬더니 진짜 바이크 타고 갔어. 가갖고 이제 도착해갖고 먹었어. 아, 다르더라 진짜. 진짜로 몸통찌개. 어이백성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거짓말 맞네. 진짜 그치? 이거 봐. 다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추가 고기 오겹살도 있고 목살도 있고 있는데 요거를 시킬 때 참 잘했지. 인정하지. 이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나도 깻잎 좀 줄래? 많이 줘봐. 아, 그래? 여기다가 건강에 좋은 양파 잎을 그대로 쌓은 후에 멜조림에 이 멸치, 멜조림에 있는 이 멸치, 여러분 멸치 멜조림 그대로 얹어. 그 후에 맨을 하나 싸. 이 상태로 그대로 싸가지고서는 한 입에 냉면 육수 정도다. 냉면에 냉면 육수를 조용히 묶어서 100필자 가서 탄산 올라온다. 탄산.
이거 퍼달라고 해. 어서. 고기 많이. 고기 많이. 고기 3, 김치 1. 회의 예전에 뭐 회의 나갔는데 이렇게 회참을 시키시고 맞아 맞아 네. 아 그거 그냥 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냥 시세 때문에 네. 아우 이렇게까지 먹었으면 우리 끝내봐야죠 너무 오바시네 끝날 거 됐네 육회가 누락됐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진짜로 김치찌개가 고기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김치 보세요 이야 큼지막한 코트 F사이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그냥 안 고프던 사람 많이 맞죠? 그대로 싸 싸가지고서는 야 와 와 끝장난다 이거 된장만 먹었다 골기살 꼴살 돼지 꼴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제 빼도 되나 돼지 이사같이 없는 새끼 대우님 정신교육 제대로 시켜주네 기운기 물을 넣은 적이 없는데 이거 그거 안에 수도 아니야? 그런 줄 알았거든? 봐봐 꺼져 있는데 왜냐면 넣은 적이 없어 그렇지 않아? 물 넣나? 그게 다 있는 거죠 되게 고소해요, 진짜. 저기요, 저희 냉면 육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냉면 육수요? 육수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 맛있어? 어, 아, 미쳤다니까? 오빠 다 먹어서 안 먹어서 꼭 사이다 먹는 것 같았어 사이다였어? 사라지나 여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육수인데 첫 방문에 VVIP로 탄산이 들어가 있더라고 존나 맛있어 진짜 감사합니다 먹어봐 2006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많이 마셔봐 애기 먹게 육수 좀 당당하게 주세요 슈트 죄송해요 한 살이
미쳤다. 아니 진짜로 왜? 아, 향이 너무 좋다. 레몬 향이랑. 왜 이래? 진짜 탄산이 있어? 레몬 향이랑 얼음 살얼음이랑 응. 탄산 느낌. 어. 된장밥 저 여기 있어요. 된장 술밥. 아 동치미 때문에 먹다. 향이 같은 거 없다고? 응? 향이다? 뭐지 진짜 향이 약간 탄산이야. 동치 묵은가 봐. 내가 이거 묵혔다.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여기에 들어가는 이 고기가 딱 두 개층 정확하게 딱 나눠져 있잖아. 뭔지 알죠? 그리고 생고기를 썼기 때문에 오래된 고기 같은 경우 여기에 국물이 머금고 있고 돼지 약간 그 노린내 같은 게 나는데 생고기잖아. 생고기 김치찌개 보기 힘들어. 요즘 뭐 김치찌미니 뭐니 해가지고 내가 집에서 배달로 시켰는데 고기가 색깔이 탁해. 근데 얘는 딱 생고기 들어갔잖아. 주문 들어오면 그대로 생고기 넣고 그대로 찍 끓인 거지. 근데 걔네들은 한 솥에다가 고기 때려넣고 그거를 하루 이틀까지 이렇게 계속 끓여가지고. 뭔지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고기 냄새 난다. 이거 고기 냄새 안 난다. 그만해. 주영이가 왜 도망가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여기에 돼지고기 이제 두 개 쪽에 있는 거 이거 보라색으로 돼 있는 거 이거 중국에 돈 주고도 못하는 생활에 지키기 때문에 먹어도 돼. 아 말 존나 많아 진짜. 오플스 동현이
아이고, 이렇게 말씀드렸나요? 아니, 아니, 아니. 아,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 시리우스 호텔에서 여러분들 투숙하시면은 바로 앞에 있는 여기 제주 육대장 육대표 대장이 육대장 육대장은 저기 육개장 전문점이죠. 어. 육대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육대장. 아, 육대표. 와, 배불러. 와, 바로 앞에 호텔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호텔 북극공인별 동선 10개 감사합니다. 인정. 어우, 배불러. 와, 여기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드시고 나면은 진짜 후회가 없을 거예요. 진짜 맛있는 육대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육대표에서 우리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육대표 정말 맛있는 고깃집. 육대표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육대표의 맛을 보시면 여러분들 왜 이곳이 돼지고기의 성지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육대표. 이야. 우리 제주 게이들 피날 것 같아? 제주 게이들 다 불러가지고 오빠 혀 덜어놔라. 시킨다고 하잖아. 아, 인별 동선 10개 감사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조용할게 여러분들. 조용 때문에 절대 가기 싫어지네. 아니 무슨 편의점에서 와인을 사. 아, 너 그럼 내 네가 핸드폰 가지고 와서 저기 난 집으로 먼저 가 있을게. 어디서 사? 어, 조심해. 아, 그럼 이 시간에 어디서 사 와인을? 여기서 해주자는 해준다니까. 그거 말한 거 아니야. 와인 그거를. 알았어. 왜 화를 내? 짜증이 존나게 많아. 아니 짜증이 내는 게 아니라. 아까도 짜증이 존나 많잖아. 아이 씨발 그지 그만해. 이 씨발 새끼. 오빠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 진짜. 막 틱틱거리고 택택거리고 막 이러면 진짜 지겨워. 짜증나. 알았어. 조용아 네가 폰 좀 들어라. 난... 나 저기 로비에서 똥 좀 싸고 갈게. 그럼 아 어이뱅금 유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 왜 전염병 여자가 없는 제자리가 또 심어봐. 동남풍이 불잖아. 동남풍이 동남풍이 이렇게 불어? 어어. 제가 또라이 새끼. 지퍼 열렸다고요? 가자. 그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 근데 저거? 이렇게 다 닫았는데? 물어봐. 그럼 프런트에 감사합니다. 물어보고 들어가. 아니면 내 편의점 갔다 오게. 오빠 똥 싸는 동안. 어? 프런트에 물어봐. 저 와인 패키지 지금 구매할 수 있냐고. 아니라고 하면은 어? 똥 싸는 동안 내가 화장실 갔다 올게. 아, 편의점 갔다 올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세운 큐큐큐 일단 마스크. 동남풍이고. 야, 월클 스타가 마스크 쓰셔야죠. 월클 스타신데. 일단 전화로 물어보면 되지 않아? 아니 지금 물어보고 아니면은 지금 안 된다고 하면은. 아, 그래? 그거 하게. 집가. 아, 내가 편의점 갔다. 그거 내 벨레부터에 붙어 있는 와인 패키지. 호텔 푸코 드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학문한테 안 미안하냐? 학문한테 미안. 아 그래. 화이트와인 레드와인 있어요? 레드와인으로요. 레드와인으로요? 예. 잠시만요. 아니 화이트와인 낫지 않아? 왜? 와인은 화이트와인이지. 치즈를 이리 거기. 네. 두 개 해 오빠. 예예예. 예. 아니 오빠 그 치즈랑 이건 레드 와인에 더 잘 어울려서 그래. 뭘 안다고 그래. 화이트래. 화이트 와인으로 해주세요. 어떡하죠? 화이트로 해주세요. 제주 샤워할 때 담고 짜면 비눗방울 나오냐고 물어봐 주세요. 어? 비눗방울 나오냐고? 어 그거 아마 그럴걸? 화장실 어디 있나요? 화장실. 다녀와. 오빠 계산해. 잘했지. 나 잘했지. 객실번호 말씀해 주실까요? 아 객실번호가 아니 811. 아 811이에요.
윤태훈 맞나요? 네네. 폰 가, 아, 나 폰 가, 전화. 아,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 배가 너무 아파.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네. 갔다 와, 내가 여기서 받아갖고 여기 기다릴게. 아유, 진짜. 네. 여기 앉아있을게요. 아, 커피 마시고 싶은데. 호트에프 코트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카운터 아저씨 화이트 말고 레드로 주세요. 근데 먹어보고 싶대잖아. 한번 먹어보라고 하죠. 어머, 먹어보라고 하죠. 호트에프 까꿍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난 그걸 보고 싶어. 아, 레드 할 거 그랬다. 이 말을 듣고 싶어. 100% 그럴걸? 아! 레드 할거 그랬다. 이렇게 멘토올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달달하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네. 안에 유리잔이랑 두잔 되어 있고요. 요거는 오픈업 필요 없이 그냥 돌려서. 아, 네네, 감사합니다. 잔잔이 왜?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진짜 그 말 그대로 벌컥벌컥 마실 것 같은데. 남자 의라 인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0.5도네. 전자기집 이싸가지 없느려니 좋은나 10피네. 아, 10평? 여러분들 편의점 가서 뭐 더 사올까요? 어떻게 할까? 그게 낫겠죠. 아, 근데 또 나 돈 써야 되네. 내가 진짜 돈 쓰면서 아까운 남자 처음이야. 코트에프 코트. 아니, 여기 치즈랑 이게 세트야. 감사합니다. 치즈랑 몽둥이 하나, 치즈랑 저거 와인 세트예요. 접해버리자. 홍콩에서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나 지금 윤태현한테 공사당하는 거예요? 오늘 런닝맨 4차 찍나요? 지퍼스트님. 아니,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근데 어제 제 친구가 아까 연락 와가지고 방송 보다가 자기 너무 안타까웠다고.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냐. 이상 증세다 이러면서 주영아 이거 병이다. 이상 증세래 내 친구가. 야, 그거 이상 증세가 아니냐 이래. 21년지기 친구거든요. 어제 그 뭐 너 왜 그랬어? 이러면서, 너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이러면서, 너 스트레스 개 받았나 보네 막 이러면서.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을 해봤는데 남자랑 있을 때, 친구랑 있을 때 죄송하지만 21년 동안 걔가 제가 뭐 남자랑 있는 것도 많이 보고 했죠.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남자친구들 다 보고. 너 개불쌍해 진심으로? 미안한데 저도 제가 안 불쌍한데 왜 저를 불쌍해 하세요? 어? 왜요? 입금 받았냐고요? 아, 지금 해달라고 할게요. 똥 싸니까 전화할게요. 잠시만요. 윤태훈 똥 싸.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씨. 편의점 갈 거야. 어차피 저 사람 똥 30분 싸잖아요. 천천히 해도 돼. ELDLRLDU223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 여기 방금 회색 옷 입은 알바생이에요. 좀 따 사진 한 장 가능할까요? 어, 오빠. 네. 입금해줘. 어? 입금해줘. 얼마? 어제 14만 2천 원. 알았어. 네? 이 회색 옷이 뭐죠? 오디오? 네? 저 회색 옷이 어디 있어? 뭐야? 잠깐만. 뒤에 뭐야? 뒤에 뭐야? 아, 잠깐만, 뒤에 뭐야? 뭐야? 잠깐만, 뒤에 뭐였어요? 방 뭐였어? 아, 뭐?
아, 여러분들 저 팝이에요. 이런 거 가려야지. 이상 행동은 뭐야 방금? 아 잠깐만, 사진이요? 윤태훈 데려가요 다시? 근데 안 가려고 할 텐데. 엉덩이 귀신이다, 해은. 윤태훈 안 가려고 할 텐데요? 사진은 찍어드릴 수 있지만 윤태훈하고 찍으시고 싶은 거 아니에요? 윤태훈한테 가라고 하면 안 갈 텐데. 오 깜짝이야. 아 격극 미안해요. 아 근데 나 진짜 아 윤태훈 똥 싸고 나오는 타임에 맞춰보시면은 다시 보기 남겨달라고. 저요? 회의점 갈 거예요. 잠시만요. 왜냐면 어차피 저 사람 그 똥을 30분 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갔다 와도 돼요. 갔다 와보겠어요. 한글로 남기면 혼난다고요? 뭘요? 아 나 이해 못해. 우리 무슨 얘기 중이에요 혹시? 아 나 이해 못했어. 죄송해요. 아 다시 보기. 아 지금 남겨달라고요? 아니 아니 그 뭔 말이야? 이따 끝나고 답답. 의맹금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거 매번 변기통에 끼어서 못 나오는 거임. 아니 머리가 진짜 지금 좀 이래서 기다려봐요. 잠시만요. 갑시다. 회의장 갑시다. 입금 안 해줬어요. 입금 안 해줬어. 근데 여러분들 이거 와인 여기 잠깐 두고 가도 되겠죠? 마스크가 어? 잉? 마스크 어디 있지? 잠시만요. 여기 잠깐 맡기자. 어차피 CCTV도 있고 한데 누가 요즘 이 시대 이 시국에 뭐 훔쳐가겠어요? 갔다 올게요. 알았어. 저 잠깐 여기 두고 편의점 좀 갔다 올게요. 아, 네네네. 금방. 아, 네네. 감사합니다. 금방 오겠습니다. 편의점 가서. 어휴. 아, 이게 내가 왜 정신없는 줄 알았어.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채팅창을 보고 있거든요? 그니까 조금씩 밖에, 그니까 지금 두 개씩 뜨잖아, 거의. 화장실 앞으로 와달라고? 아, 진짜. 왜 저래. 화장실에 갇혔다고? 왜 저래? 안녕하세요. 네. 어, 회색이시네? 저분 회색이시네? 야! 윤태훈! 오빠! 오빠 왜? 오빠 나 화장실 앞에 왔어. 오빠! 뭐야? 왜? 일으켜달라고? 일으켜달라고 했다고요? 후뱅뱅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주영스트의 제주도 유료지옥 체험 코스를 보고 계십니다. 뭐라는 거야? 근데 솔직히 뭐 누구 말하는 거야? 아, 예. 아, 가자, 가자. 아, 여기 일하시는 분이 안 돼, 나한테. 아, 나 못 말한 거 같아. 혹시, 코트님 계신가요? 이런 거. 없어졌는데,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고. 네? 진짜? 아니, 군대 중이라서, 잠시만요. 이랬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가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기, 카운터에 계신 직원분이네. 아. 놀래라. 아, 알기 쉽지 않잖아. 근데 저분도 되게 신기하다. 저분 되게 귀여우시다.
오빠, 저거 들어. 저거 산 거 들어. 저거 들어야 해. 오빠, 펜이 좀 들릴래? 펜이 왜? 뭐 더 안 필요하겠어? 필요할 거 없어. 필요할 게 뭐 있어. 그래? 후회하지 말고. 뭘 후회해. 가자. 옷에 뭐 묻었다고요? 어디? 펜이 형한테 물어볼 때 이거 얼마짜리? 여러분, 하이파인인데요. 1879S 이거 얼마짜리야? 1879S 만 얼마 할 것 같은데? 어? 만 얼마 할 것 같은데? 만 얼마? 어. 만 원 정도 하죠. 남자 의라 인턴님 별풍선 10만 원 입금해 감사합니다. 주세요. 14만 원 입금해 주세요. 똥 냄새 나는 돼지려나. 바쁘신가 보다. 아, 사진도 찍어. 어떻게 못 찍어드리겠다. 바쁘셔가지고. 응. 이거 찍어야 되는데. 와, 아쉽다. 잠깐만. 오빠, 카드로 찍어야 돼, 저거. 어. 멘토올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멘토리 전자냐고 왜 안 되냐? 오늘 전자에 무슨 문제 있나 보다. 23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코트형 저 알바생이에요. 키읔 방에 수건 하나 달라 해주세요. 아, 오케이 알겠어. 아이고, 알겠습니다. 500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어딜 가나 곱박이가 있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은 곱박이인가? 방금도 구라한 지구 여러분들, 얘도 타시면서 여성분이 코트 이랬어. 미안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서. 미안해요. 나 그저 얼클이라서. 오빠. 죄송해요. 문제평에서 왜네? 그저 월클뿐이라서. 여는 대괄호 씨 나인다는 대괄호 목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설마 푸슈단 아니냐? 푸슈.